안녕하세요. 러브의 정입니다. 오늘은 양말목을 이용해서 말랑말랑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목베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재료는 저는 오늘 섞임 양말목을 준비했어요. 섞임 양말목 300g, 그 다음에 편백 큐브 300g, 그리고 편백을 담을 수 있는 긴 주머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편백 큐브와 주머니는 한쪽으로 잘 놔두시고요. 섞임 양말목을 무작위로 써도 되지만 좀 색상을 구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톤이 밝은 거와 어두운 거를 살짝 구분해 주세요. 제가 기존에 발매트 떴을 때 한번 알려드렸거든요. 살짝 톤을 구분하면 섞여 있지만 좀 구성이 나눠지게 돼서 좀더 예쁜 모양으로 뜨실 수 있습니다. 조금 어두운 색 계열, 그다음에 밝은 색 계열로 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잘 놔주시고요. 실 하나 잡으시고요. 한 번, 두 번에서 작은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네 줄짜리 작은 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다 실, 하나, 둘, 셋. 세개 먼저 끼우시고요. 맨 처음에 들어갔던 실은 꽈배기 한번 해주시고요. 두 번째 실을 가지고 나옵니다. 두 번째 실 사이로는 세 번째 실을 가지고 나오세요. 다음 실 하나 더 끼우고요. 또실 가지고 나오고요. 또 하나 더 끼우고요. 또 가지고 나오고요. 총 바닥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끼워주세요. 저희가 보통 원형뜨기 할때 일곱 개를 끼웠죠? 근데 이거는 벽에를 만들 거라서 여섯 코만 끼워줄게요. 좀더큰 베개를 만들어야겠다 하시면 코수는 늘리셔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초코 잡아서 여기다 두 코를 넣어주세요. 하나, 둘. 해서 원지름을 좀 키웁니다. 베개 옆부분 들 거예요. 다음도 두 코를 넣어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한 코에 두 켤씩 들어갑니다. 다음도 하나, 둘. 다음도 하나, 하나, 둘. 기준 코네 바퀴 돌린 데다 여섯 코 놓고요. 다음 코, 다음 단두 번째 단은 한 코에 두 코씩 해서 저는 열두 코만 잡아서 그대로 떠올릴 거예요. 이제는 실, 코수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그대로 쭉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색 계열을 두 단만 더 뜨고 밝은 색 계열로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벌써 바가지 형태로 살짝 올라왔습니다. 공 만들듯이. 또한 단을 더 뜨고요. 이거 실 색상 조정은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두 단을 더 떴더니 동그랑 바가지 형태로 됐습니다. 그럼 색상 실
밝은 색 계열로 바꿀게요. 이 상태로 해서 한 10단 정도? 좀 크기가 긴 물병 가방처럼 쭉 위로 계속 떠 올라갑니다. 계속 뜨면 되니까 이거는 동영상을 좀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10단 정도를 떠가지고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단 정도가 이게 지금 떠진 상태예요. 그럼 긴 주머니 형태가 됐죠. 주먹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계속 뜨시는 것보다는 이 정도 뜬 상태에서 아까 편백 주머니와 편백 놔둔 거 있죠. 편백 주머니. 편백 주머니가 이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우선 편백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채우면 긴 스틱형이라서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만 미리 채워 놓고요. 편백 주머니에다 편백 튜브를 담으세요. 100g 정도 담았습니다. 이 정도 담아서 안쪽에 쑥 넣어주세요. 안쪽에 쑥 넣고 툭툭 치면은 아래쪽으로 딱 잡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양말목이 신축성이 있어서 약간 떠놓은 것보다 살짝 더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더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툭 치면서 안쪽으로 넣으세요. 툭툭. 안쪽으로 넣어서 하시고요. 이걸 가득 채워놓고 뜨면은 뜨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3분의 1 정도만 채우고요. 안쪽으로 이거는 다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요. 이거 뜨는 작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뜨는 작업은 계속 같은 방법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뜨기가 쉽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넣고요. 그냥 계속 뜨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또 길게 떠졌습니다. 그럼 편백 주머니 아까 꼬리 끝쪽을 속에서 빼서 이 부분에다 또 편백을 채울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여기다 이제 채우시면 돼요. 또 편백 튜브를 3번 정도 나눠서 채우시면 쉽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채운 상태에서 또 머리 쪽 이렇게 살짝 묶어 놓으시고 다시 계속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백 큐브가 한 200g 정도 들어간 상태예요. 좀 더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이라서 큐브만 중간중간에 채우면서 뜨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한 30cm 정도의 길이로 떠졌고요. 이제 여기 위에 편백 큐브 주머니를 다시 열고 남은 큐브를 여기다 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잠기고 여기 끝에 있죠. 맨 끝쪽 주머니 쪽은요. 이렇게 손으로 좀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양말목 실 하나를 이렇게 잡고요. 양말목 실 하나를 싹둑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요. 이 끝쪽을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서 이 부분을 꽉 묶는데 묶을 때 이 고리를 만들어 놓으세요. 나중에 혹시 이걸 이제 세탁하거나 할 때 사용할 거라서 이렇게만 리본으로 묶어 놓으시고요. 이거 그대로 속에다 이렇게 감춰두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 잘라내지 마세요. 왜냐면 나중에 세탁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위쪽까지 더 가득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그대로 뜨면 돼요.
뜰 때는 이렇게 쭉쭉 잡아당기면서 모양 단단하게 잡고요. 자, 여기까지 뜨고 나면요. 반대편 끝쪽을 어두운 색으로 했죠. 그럼 이쪽 끝도 좀 어두운 색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이 밝은 실은 따로 놔두시고요. 어두운 색 아까 반 모아놨던 거 있어요. 이쪽에. 그럼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실을 또 골라내고. 코를 줄일 거라서 한 단, 두단 뜨고 코를 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실 어두운 색으로 끝쪽은. 이렇게 해서만 머리 쪽까지 왔으면 이제 코를 줄여야 돼요. 중실 한코 들어갔다가 다음 코 사이로 나와서 꼬리 이렇게 그대로 남겨 놓으세요. 다음 실도 한코 들어갔다가 다음 코실 사이로 해서 실이 다섯 개만 그런 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잡을 거예요. 다음 실도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총 다섯 코를 이렇게 해주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됐습니다. 그럼 이 실하고요. 다음 실 뜨고요. 다음 실 뜨고요. 코수 줄이는 방법이요. 다음 실 뜨고요. 다음 실 떠서 총 다섯 코를 만들면 위쪽이 아주 작은 주머니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거를 바로 뜨지 않고요. 코수 양쪽으로 한 코는 다음 실 사이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오고요. 이 실도 이 사이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코를 잡고요. 이거를 막아 끼우고요. 여기만 끼우지 않고 바깥쪽으로 한번더 이렇게 꼬리를 빼주세요. 이것도 바깥쪽으로 한번더 빼주세요. 그 실하고 바깥쪽 실을 같이 고리를 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끝을 묶어주세요. 한번 꽉. 한번더꽉 하면은 이렇게 하면 편백 목베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목베개가 약 길이가 30cm가 좀 넘어요. 35cm 정도. 그래서 30cm 이상의 길이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목베개를 이거 잘 사용하시다가 이거 세탁을 하고 싶죠. 그럼 세탁하실 때요. 이 마지막에 아까 묶어놨던 부분 있죠. 묶어놨던 부분을 빼세요. 살짝 풀어도 되고요. 잘라내시고 나중에 다른 실로 묶으셔도 돼요. 풀죠. 그리고 실 마지막에 떴던 부분만 이렇게 푸세요. 마지막에 떴던 부분만 풀고요. 이 부분을 또 안쪽에 이거 꼬리를 빼지 않고 이렇게 리본으로 달아놨죠. 그럼 이거 빼고 튜브를 뺀 상태에서 이거는 세탁을 하시면 돼요. 이거 세탁하시고 다시 이 주머니에다가 튜브를 담으시면 됩니다. 큐브를 한번 해볼까요? 큐브를 이거를 세탁하는 방법이요. 자, 이렇게 풀고요. 안에 큐브만 편백 알맹이만 쭉 절반을 빼주세요. 편백을 절반을 빼고요. 절반 정도 빼면 얘가 쉽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빼고 이거는 세탁을 하시면 돼요. 세탁기에 그냥 세탁하시고 이 부분 실 빼놨다가 마지막은 다시 뜨면 되니까 그래서 돼요. 손이 신축성이 있으니까 손이 쏙 들어가거든요. 손이 쏙 들어가서
잡고 털어주면 돼. 이렇게 해서 세탁까지 하고 나서 다시 이 편백 주머니에다가 다시 편백알 끼우시면 돼요. 빼서 이제 세탁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담아보겠습니다. 세탁 후에 이렇게 다시 담고요. 다시 또 아까 묶었던 거 똑같이 다시 묶으시면 돼요. 떼주고 해서 아까 떴던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바깥쪽 실로 또 나와서 똑같이 아까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양말목을 이용해서 편백 튜브 목베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러브혜정이었습니다. 예쁜 작품 많이 만드세요.